초콜릿은 먹고 싶지만 칼로리 걱정, 당 걱정이시라면 초코 디저트 사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보세요. 너무 맛있는데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초코 디저트 두 가지 소개할게요. 첫 번째는 초코 바나나 바크인데요. 먼저 초코믹스를 만들기 위해 100% 코코아 파우더 3스푼 넣어주세요. 그 다음 알룰로스 3스푼 넣고요. 여기에 무가당 오트밀크 9스푼 넣고 잘 저어주면 우선 초코믹스는 준비됐고요. 그 다음 바나나 1개 송송 썰어 실리콘 큐브에 나눠 담고요. 여기에 100% 땅콩 버터를 취향에 따라 조금씩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만들어두었던 초코믹스를 그 위에 부어주고 냉동실에 얼려주세요. 뽕뽕 맛있게 닿으면 당 걱정 없고 너무 맛있는 초코바나나 바크 완성입니다. 이어서 두 번째는 무설탕 다이어트 초콜릿인데요. 편스토랑 진서연님이 다이어트할 때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유명해졌죠. 재료도 간단하고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 소개합니다. 먼저 바나나 3개를 볼에 넣고 열심히 으깨주세요. 그 다음 무가당 100%에 코코아 가루 3숟갈 넣어주세요. 그 다음 알룰로스 3숟갈인데요. 안 넣어도 맛있긴 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견과류 한 줌 넣고요. 맛있게 잘 섞어주세요. 잘 섞인 반죽을 종이오일을 깐 용기에 부어주시고요. 냉동실에 넣고 반나절 얼려주세요. 초콜릿이 굳으면 먹기 좋게 자르고 당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혈당 잡는 초코 스프레드. 준비물은 4가지인데요. 달지 않은 그릭 요거트, 달지 않은 오트밀크,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, 그리고 알룰로스입니다. 먼저 그릭 요거트 50g 정도 덜어주세요. 그 다음 무가당 오트밀크 한 숟갈 넣으세요. 알룰로스는 0.5에서 한 스푼 정도 단맛 취향에 맞게 넣어주세요. 여기에 코코아 파우더 한 숟갈 넣으시고요. 재료들이 잘 섞이게 열심히 저어주세요. 이렇게 완성된 초코 스프레드를 식빵에 듬뿍 발라 먹으면 건강한 초코 스프레드 완성입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